사진에서나 영상에서 뒤 배경색은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배경색 농도도 중요합니다. 주제, 즉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뒤 배경색의 농도를 조정하여 좋은 사진을 만들어 봅시다. 사진에서나 영상에서 뒤 배경색 처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뒤 배경색이 검은 것도 좋지만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농도의 색이 좋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검은 것보다 약간의 뒤 배경색이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뒤 배경을 검게 한다는 것은 피사체와 뒤 배경의 노출 차이에서 뒤 배경을 노출 부족으로 만들어 촬영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 촬영은 반드시 피사체로부터 뒤 배경은 검은 쪽을 선택해 촬영해야 합니다. 2월 말이면 시골 마을 산길에 피어있는 노란꽃 산수유, 산수유보다 조금 늦게 피는 생강나무꽃. 이 나무들은 멀리서 보면 같은 노란색이지만 꽃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. 산수유 꽃을 근접 촬영해서 뒤 배경을 검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 촬영하는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. 꽃은 햇빛을 받는 데 위치하고 카메라는 어두운 나무 그림자 음달 쪽으로 앵글을 맞추어 뒤 배경을 검게 만듭니다. 실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카메라 앵글은 나무 그림자 쪽으로 맞춥니다. 촬영하기 전에 각 부분마다 꽃 모양을 보고 촬영할 부분을 눈으로 트리밍 합니다.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촬영 방법은 꽃은 햇빛을 받는 양달, 뒤 배경은 음달로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야 합니다. 카메라 적광 모드는 중심부 적광을 선택하고 -0.3 EV로 촬영합니다. 꽃 노출 F16에 320분의 1초, 뒤 배경은 F16에 30분의 1초, 뒤 배경이 -3배 차이 납니다. 양달 꽃과 음달 뒤 배경 노출 차이가 -3배 정도 됩니다. 노출 차이는 2배 정도 되면 조금 검어집니다. 꽃 노출 F16에 320분의 1초 -0.3 EV로 촬영합니다. 뒤 배경을 거의 검게 촬영할 때는 조리개 심도를 깊게 합니다. F16 정도에 맞춥니다. 조리개를 최대 가깝게 조이는 것은 뒤 배경은 당연히 검게 촬영되는 것이고 산수유 꽃 전체를 핀을 맞추기 위함입니다. 촬영은 꽃 노출 중심부 측광으로 촬영합니다. 촬영해보니 역광에서 적색 부분이 그림자가 생겨 약간 어둡습니다. 다음 사진도 같습니다. 햇빛이 지면이나 주위에 간섭받습니다. 평소에도 반사판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. 반사판을 사용하니 어두운 부분 및 전체가 밝아졌습니다. 노출을 -1 EV를 주니 산수유 색이 진 노란색이 되었습니다. 노출을 다시 -0.3 EV에 촬영하니 뒤 배경은 검고 꽃은 밝아졌습니다. 산수유 꽃 수술을 촬영해 봅니다. 더 깊게 들어가 촬영합니다. 꽃색은 노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여 만듭니다. 둘째 방법, 다음 방법은
카메라를 A 모드에 놓고 지면에 거의 닿게 내려 뒤 배경을 멀리 있는 바위나 그늘을 택해 노출 측광 모드를 꽃부분 중앙부 측광으로 선택합니다. 중앙부 노출을 측광하면 노출은 마이너스 2.5에서 3배 정도 꽃보다 뒤 배경 노출이 적게 됩니다. 대체로 이 정도이면 노출이 맞는데 꽃의 밝기를 보고 다시 조정합니다. 꽃 밝기는 변산 바람꽃 같으면 꽃잎과 수술을 기준으로 노출을 약간 마이너스 값으로 조정하여 봅니다. 다음 꽃을 선명하게 그리고 약간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 반사판을 사용합니다. 이 방법은 역광이 제일 좋고 순광에서도 노출 차이 비율만 맞으면 뒤 배경을 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카메라를 최대로 낮추어 근경 흐림 처리와 원경의 어두움과 꽃의 밝음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. 반사판은 크기 가로 25cm, 세로 35cm 정도로 긴 봉지 내면을 이용해 보온재에 붙여 사용합니다. 가방에 집을 만들어 매번 갖고 다녀 촬영 때 수시로 사용합니다. 노출 측광 범위 다중 노출 마이너스 0.3 EV로 촬영한 것입니다. 다시 중심부 측광 마이너스 0.7 E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. 뒤 배경이 점점 검어집니다. 중심부 측광 마이너스 1 E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. 뒤 배경이 많이 어둡습니다. 처음은 뒤 배경을 검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 노출을 주어서 뒤 배경을 아주 검게 하지만 점차 촬영하다 보면 주제 변산 바람꽃을 부각시켜주는 부드러운 배경을 찾게 됩니다. 셋째 방법, 주위에 좋은 뒤 배경이 없을 때 가방의 그림자를 이용합니다. 봄이라 주위 환경이 모두 같은 색입니다. 가방 그림자를 이용해 뒤 배경을 검게 하였습니다. 그림자 경계선이 보입니다. 꼭 촬영하고 싶고 배경이 삭막할 때 가방 그림자를 이용해 이렇게 촬영합니다. 특히 콩제비꽃 같은 경우 흰꽃은 보색 관계로 검은 뒤 배경이 필요할 때 우측 검은 부분은 모자 같은 것으로 흔들어 그림자를 만듭니다. 뒤 배경은 경계선이 없는 부드러운 검은색 뒤 배경을 만듭니다. 가지고 다니는 반사판을 사용해도 매우 좋습니다. 이렇게 그림자를 경계선이 있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림자는 뒤 배경이 약간 보이게 그리고 반사판을 흔들어 그림자 경계선을 없애고 부드러운 배경을 촬영합니다. 사진이나 영상이나 뒤 배경이 검은 것도 필요하지만 꽃을 찍으면 꽃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주위 배경입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찍새 할배 드림.